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확장 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? 확장 억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뭐 ICBM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우리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 전술핵을 북핵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한미 간의 이 확장 억제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또 핵의 사용과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여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장 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캘리포니아에서 그 반덴버그에서 쓰는 거는 전략핵이라고 봐야 되고요. 그리고 거기서도 그 탄도의 그 저 규모를 폭발력을 조절해서 전술핵과 마찬가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반도에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네. 핵 위협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사실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술핵들이 있습니다.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그 확장 억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우리 그 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. 즉 한반도에는 이런 그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있는 그런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을 맺자.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는 ICBM을 쓰자는 그런 말씀이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핵 공유를 하려면은요. 예를 들어서 괌에 미국의 전술핵이 있다 그러면은 핵 공유는 우리 전투기가 그거를 싣고 대응을 하는 건데 그 시간보다 반덴버그에 있는 전략 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적게 걸립니다.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.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핵 공유 협정이라는 것은 나토식의 핵 공유 협정과는 다르게 거기 미군 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 핵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그것이죠.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한국 전투기에다가 탑재를 해서 하자.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건 뭐 좀 다른 뜻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인 핵 공유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.